그 사이 일본이 인천과 리순항이 있던 러시아 함대를 공격했다. 한반도와 중국을 무대로 러일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전쟁은 예상을 뒤엎고 개전 1년 만에 일본의 승리로 돌아갔다. 일본은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국주의 세력으로 급부상했다. 패전한 러시아는 한반도를 일본에 넘겨준다는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했다. 재기를 다짐하고 있던 이완영이 고종의 부름을 받고 중앙정계로 복귀한 것은 1904년 11월. 일본의 내정 간섭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이루어진 6년 만의 복귀였다. 고종이 이완용을 조정으로 불러들인 배경에는 미국이 있었다. 일본의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시 고종은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 러일 전쟁 직후 미국은 필리핀 점령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일본의 한반도 점령을 인정하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완용은 더 이상 미국에 의지할 수 없게 됐다.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하던 알렌마저 떠났다. 재기에 성공하려면 이완용에게는 새로운 힘이 필요했다.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도착한 것은 그 즈음인 1905년 11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찾아온 이토에게 이완용은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11월 17일 저녁 8시, 대신들이 모여있는 어전 휴게실에 이토가 들어섰다. 자신이 내놓은 을사조약 체결안이 의정부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선생님과 그때는 난 또 대기시다니까. 나는 반대한다고 말했어. 도시다이징과 나도 반대한다고 말했어. 제딸이 한다니까. 그렇소. 홍다이징과 나 또한 반대한다고 하였어. 구다이징어. 마침내 이토의 눈길이 이완용에게 향했다. 대한제국의 주권이 달린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자초한 것입니다. 국력이 약한 우리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을진데 더 이상 감정이 충돌하기 전에 원만히 타협하여 일본의 제의를 수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용은 을사조약 체결에 찬성한다. 일단 기사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그날의 상황을 수뢰한 내용이 실려있다. 이완용의 도움으로 을사조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비로소 일당이 탁견과 용기를 갖춘 비범한 인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또 자신을 밀어줬던 알렌이 공사로서 퇴임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었고 자기가 정계에 복귀했을 때는 자신과 함께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친미 세력들이 주변에 사라지게 된 거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끔 되고 또 게다가 이제 이완용 자신의 개인적인 출세 또는 정세관 이런 것이 겹치면서 자기가 살아남을 길은 이미 대세가 기울어져서 한국에 대해서 커다란 영향을 미칠 일본에 붙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을사조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에 분노한 백성들이 이완용의 집으로 몰려왔다. 을사 오적을 처벌하라는 소리가 빗발치자 이완용은 억울하다며 상소를 올려 반박한다. 시국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묘사직을 지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잠시 맡긴 것일 뿐입니다. 외교권은 나라의 힘을 키워 되찾아오면 되는 것입니다.